여기는 대동강 축전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자동차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축전지들을 생산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축전지 생산에 필요한 중요 원료들의 주체화 실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비화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해서 생산 정상화의 동험을 더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생산의 첫 시작부터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웠습니다. 이 새 제품 개발에 힘을 넣어서 여러 종류의 새 제품 개발을 지금 내밀고 있는데 대중의 지지를 생산 활동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새해 시작부터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이 도입되었는데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리 직장입니다. 이 기대가 이번에 우리 공장 기술자들과 국가과학원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제작 도입한 탄용 속도 조절기입니다. 정전에는 수동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화로 개정한 결과 많은 노력이 절약되고 생산 능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기는 수지함 직장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모조리 있던 대형 사축기를 우리식으로 완전히 개조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생산 특성과 공정 이것이 다 화면에 현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공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피축전지를 회수하는 과정에 나오는 피음입파는 재생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우리 기술자들이 그 피음입파를 재생도용할 수 있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기음입판이 이 피음입파를 재생하여 만든 이 기음입판입니다. 이렇게 자체 힘으로 이 원료를 재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경연은 최고령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과 인재는 우리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그 기술혁신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그 경의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으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축전지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동강 축전지. 그전에도 이 배터리를 써봤는데 우리나라 이거 대동강 축전지가 그러니까 다른 이거 뭐 수입산 축전지들에 비해서 수명이나 질에서 이거 배로 길고 정말 제일 좋습니다. 수위가. 노래를 불러도 큰 소리로 보란 듯이